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장중 한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 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 준비 제도가 제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네, 한투증권 이영업부 박재영 차장님, 오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박재영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나봐요. 네, 오늘은 좀 뭐 충격이 그저께 이어서 화요일 날 네. 충격이 좀 있었고 어제 잠깐 쉬었다가 오늘 좀 더 세게 맞으니까 예. 오늘은 조금 피로도가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왜 내렸냐고 물으면 보통 오늘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오늘은 가장 큰 건 FOMC 유동성. 예. 지금은 유동성 시장인데 FOMC가 사실 뭐 별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했던 것들 뭐 이제 더 줄 건 없었는데 뺏어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연준이 파티를 망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예. 파티를 망칠 만한 능력은 있는 애들인데 굳이 망칠 이유는 없었던 아니, 그럼요. 건데 그거 챙기고 살리려고 그 고생을 몇 달간 했는데 네. 그런데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 아, 시장의 연준에서. 반응이 그랬어요? 네. 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록이 공개된 거죠? 7월 의사록이. 네, 7월 의사록이었어요. 한 달 전에 연준은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네. 이게 뒤늦게 공개된 건데 네.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일단은 처음에 연인들이 사랑할 때는 남자가 그러는데 하늘에 별도 따다줄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해보셨어요? 못했습니다. 네. 저도 안 해봤는데 네. 해보신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별도 따다준다고 네. 연준이 하늘에 별도 따다줄 것처럼 내가 디폴트나는 채권도 사줄게 회사채도 사주고 뭐 펄른 엔젤이라고 해서 투기 등급까지 내가 사줄게 네. 그랬었는데 그래서 모든 걸 해줄 것처럼 그러더니 7월달 들어서는 약간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여기서 느낀 거죠. 이제 주목할 만한 건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수익률,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정하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는 자기네 마음대로 정해요. 예. 거기에 맞춰서 시장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장기금리는 연준이 못 건드리죠. 그렇죠. 예. 장기금리는 경기에 따라서도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니까. 네. 예. 이게 올라가 버리면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그 효과가 반감되고 네. 지금 미국은 채권을 많이 발행해 놨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려면 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진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수익률 이제 그 시장 금리도 조정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여기 녹아 있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연준이 이번에는 이 수익률 곡선 제어,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네. 혜택은 미미하다. 효과가 별로 없는데 대차대 대표 증가에 부담이 된다. 그거 하려면 연준은 자꾸 또 시중에 채권 사들여야 되는데 돈 찍어서 그렇죠. 풀어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채권을 계속 이게 사야 되는데 힘들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옛날엔 별도 따다 준다며 이거 힘든 거 지금 못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걸 또 긍정적으로 굳이 해석하려면 아, 연준이 이제 그렇게 여유 부릴 만큼 시장이 꽤 괜찮아졌구나. 그렇죠. 라는 식으로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이게 어느 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걸 한 거고. 여유가 부려지는 거죠.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건 하나 카드 가지고 있다가 네. 정말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 쓰겠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당장 안 해준다고 시장은 미국 시장도 그랬어요. 뭐 이제 이거 발표하자마자 미국 시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하락 반전했고요. 네. 여기다가 7월 FOMC는 7월 29일 날 열렸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가 가장 이제 막 많이 네. 확진자가 발생할 때 상당히 경기가 비관적일 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에 대한 부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부담이 이제 커졌고 네. 향후 전망도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안 좋은 건 알았는데 더 안 좋아졌다라는 것만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전해주신 두 가지 팩트를 조합해보면 네. 경기는 아주 안 좋고 위험하다. 네. 그런데 우리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이 카드 한 장은
당장 쓸 이유는 없는 것 같다. 네. 그걸 조합하니까 네.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더군요. 연준이 아 이제 우리 이렇게 경기 나빠지는 건 더 이상 할 게 없어. 일드컵 컨트롤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 경기가 살겠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다고 술집에 가지도 않을 거고 일드컵 컨트롤 한다고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지도 않을 거고 조금 애매한데 이제 이런 뉘앙스가 전달된 모양이에요. 더 할 게 없다. 근데 그건 또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그렇기도 여기서 하고 나 뭐 나스닥이 여기서 막 한 2000포인트 빠지면 네. 9월달 FOMC에서 한번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또 숙이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마이너스 금리도 사실 안 한다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모르는 거죠. 그렇죠. 안 좋아지면 하는 데까지는 할 텐데 네. 네. 근본적으로 경기를 살리는 일은 정부가 재정으로 풀어서 직접 인젝션을 해야지. 맞습니다. 중앙은행이 자꾸 주변에서 바람 잡는 것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해석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부 압박용 카드로. 어쨌든 그게 네. 네, 하락의 빌미가 됐다. 네. 미국 시장은 그래서 마감하긴 하락 마감을 했어요 새벽에. 네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더 많이 빠져요? 이게 일단 말이 우리가 이게 4% 가까이 빠진 게.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습니다. 8월 달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엊그저께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었거든요. 네. 대한민국 증시가 전 세계 49개국 증시 중에 1등을 했습니다. 8월. 그래서 8월 기준으로 조정이 깊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변동성이 이렇게 큰 이유에는요. 네. 수급의 영향이 좀 있었어요. 오늘 외국인이 2,700억 코스피 시장에서 2,700억 팔았는데 예. 선물 시장에서는 장중에 9,000억까지 팔았거든요. 거의 1조 가까이 팔다가 네. 막판에 좀 사들이긴 했는데 그러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 예. 오늘 원달러 환율도 사실 반응이 이제 그저께 하락했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90전 하락했었거든요. 네. 원화가 강세였습니다. 그렇게 하락하는데도.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아니 원화도 강세고 외국인도 뭐 그렇게 많이 파는 것 같지 않고 한데 주가만 이제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주가만 좀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외국인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팔았고 네. 그러면 개인들이 또 받았어요 오늘은? 네 오늘 개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엊그제 내릴 때는 주로 개인이 팔았는데 네 어제는 이제 그때는 개인이 사주지 않았어. 아 그때도 네. 이제 개인이 그때는 5,200억 팔았네요. 네 그렇죠. 그날은 네. 개인이 팔아서 네. 시장이 요즘 주도 세력이 개인이니까 맞습니다. 그랬나 싶었는데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팔고 개인은 사들였군요. 네. 여기다가 우리 시장이 지금 신용 잔고가 역대 최고입니다. 어제 나온 뉴스에는 이제 주택 담보 대출도 늘어났지만 네. 이제 개인 신용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전년 대비해서 4.7배 증가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용 자체가 네, 그러니까 신용 대출. 대출이 네. 그냥 신용으로 은행의 신용 대출이 네, 네 예. 은행의 기타 대출 중에 신용 대출이 주식 시장하고는 무관한. 아니죠. 그 돈이 주식 시장으로 올 수도 있다는 네,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많이 남고 신용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신용 대출. 네. 그러니까 주식 그러니까 증권사 신용. 네, 증권사 신용 대출. 예. 그것도 시가 총액 늘어나는 것보다 신용 대출이 더 빨리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기 돈보다 빌려서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돈이 더 많다. 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 내용을 이제 분석한 게 있는데 신용 잔고가 높은 종목들이 뭐 이게 당연한 얘기겠지만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렇겠죠. 네, 벤치마크로. 네. 예. 근데 반대로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벤치마크보다 더 많이 떨어지더라. 네.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사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남의 돈 빌려서 했으니까 올라갈 때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때는 그거는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이걸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신용잔고 상위 20% 종목들 이 종목들의 이제 장기 시계열을 분석을 해봤더니 네. 벤치마크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더라. 신용 써서 하는 분들. 그렇죠. 근데 그건 뭐 권할 건 아니지만 당연해요. 신용 써서 하다 보면 네. 버텨야 할 때 못 버티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나의 편이어야 그래도 싸워볼 만한데. 네. 오늘도 그랬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출발 정신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20포인트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어도 마이너스 3포인트까지 올랐다가 계단식으로 떨어졌어요. 11시까지 한번 떨어졌고요. 11시까지 한번 크게 떨어졌고
이렇게 조금씩 줄줄줄줄 세다가 2시에 한 번 또 확 꺾였거든요. 네. 그럴 때 못 버티는 거죠. 신용을 쓴 뭐 이제 자금들이. 예. 최근에 바이오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성을 보이는 이유가 뭐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총액 대비해서 신용잔고 비중이 두 배. 그러니까 시가총액, 그러니까 바이오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시장에서. 알겠어요. 그거, 10%인데. 네. 전체 그런데, 신용잔고에서 바이오 종목 매수한 신용은 더 그보다 많다는 거죠. 20%. 그러니까 두 배라는 거죠. 비율이 두 배 높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FOMC에서는 유동성을 좀 줄이는 것 같다. 네, 그렇게 시장이 해석했다는 거고. 네, 예. FOMC를 딱 보고 나서 그러고 보니까 연준의 대차제 발표가 6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네.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좀 주춤하는 건가? 그래서 어제 금값도 급락을 했거든요. 네. 금도 2,000달러, 온스당 2,000달러 위로 올라갔다가 하락을 했고 금리도 어제 살짝 튀어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식에는 다 안 좋은 네.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좀 흔들렸고요. 여기다 코로나 확산 여기까지 뭐 계속 뭐 특히 우리나라 맞을 거예요. 그 고유의 이유가 있었군요. 오늘 예. 또 이제 루머가 돌았던 게 3단계 네. 거리두기 3단계 이거 뭐 할 수도 있다. 이것도 경제에 또 약간 치명적이거든요. 뭐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게 3단계였나요? 그렇죠. 가장 뭐 대구 경북지방에서. 근데 이제는 뭐 사람들이 워낙 긴장하게 되면 스스로 알아서 3단계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걸 나라에서 해라 마라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네. 사람들이 직접 알아서 3단계에 또 돌입하는 분들도 꽤 있어서. 근데 이게 강제로 하면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더 크겠죠.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3단계 지금 할 지금 상황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2주 동안 확진자 수가 100명에서 200명 네. 평균이 예. 돼야 되고요. 또는 1일 확진자 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50명이었는데 예. 오늘 100명이 넘어선다. 이게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이게 둘 다 해당이 안 되거든요, 지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는데 막 그런 루머들이 돌면서 오늘 시장은 좀 더 흔들렸고요. 그리고 오늘 또 주목해 볼 만한 건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고 하이닉스는 오늘 확진자 이천 공장에 확진자 발생했다고 했더군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시총 2위 자리를 내줬고 네. 오늘 우리만 이렇게 박살난 게 아니라요. 대만도 많이 하락했거든요. 대만도 3%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봤더니 TSMC도 3%가 하락하더라고요. 네. 뭔가 공통된 건 없는데 사실 우리랑 뭐 대만이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난다거나 네. 그런 건 없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황이 메모리 쪽에서는 시황이 안 좋고. 네. 비메모리 쪽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어떤 불똥을 튀게 할지 몰라서 일단 화웨이 주문은 올스톱이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이 굳이 악재로 해석되지 않았나 싶기는 하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팔았나 봤더니 외국인이 판 것도 아니에요. 대만에서? 한국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예, 예, 예. 기관이 팔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뭐 이렇게 끼워 맞추다 보니까 TSMC도 빠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불안하구나 네. 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이게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도 올 수 있지. 그러나 이게 잠깐 또 조정받고 가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아예 달라지는 건지 그런 게 많이들 궁금하시긴 할 거예요. 네, 그거 사실 그걸 알면 핵심인데. 그게 사실 핵심이긴 한데 네. 그걸 뭐 박 차장님께 뭐 해요? 라고 여쭤보면 너무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네. 이런저런 의견이 다 있죠. 그렇죠. 뭐 이럴 때는 사실 지금까지 계속 몸을 낮추고 숨죽이고 있던 비관론자들이 목소리를 거 봐라 내가 뭐랬어 뭐 이런 얘기 밸류에이션 너무 높다고 했잖냐. 그건 뭐 그런 상황이고 늘 또 그런 말씀 주시던 분들이고요. 예. 네. 이러다가 내일 또 반등 나오면 거 봐라 그때 샀어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고민이긴 한데 예.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데서 예측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여기서 이게 사실 추세가 꺾이는 건지 이제 일반적으로 단기 조정을 받는 건지 지금 당장 누구도 모르거든요. 그렇겠죠. 그거 안다 그러면 뭐 또 시황 자체가 또 그 네. 이후에 반응에 영향을 주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몇 퍼센트 이상 빠지면 손절하겠다 아니면 뭐 자르고 나오겠다 네. 이런 거를 명확하게 딱 기준을 정해놓고 투자를 하셔야 그래야
이런 데서 살아남을 수 있지. 이런 데서 만약에 부안내동에서 뭐 많이 빠질 때 팔았다가 오르니까 거발 안에서 따라갔다가 이러면 최근에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올랐다 예. 내렸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오히려 더 네. 시장 빠지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나쁘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선 기준을 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세장으로 전환은 20% 마이너스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20% 하락하는 걸 약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손절매 라인을 그 정도로 두신다고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짧게 하면 막 5%면 하루에도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면 또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하시는 게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상식적인 얘기이긴 한데 최근에 계속 새로 이제 주식 투자 시작한 분들도 많으시고 네. 그분들은 또 어찌 보면 처음 맞는 조정장일 수도 있어서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이제 경험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네. 박 차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다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다시 반등하면 뭐 좋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기간 조정이라도 길어지면 네. 이런저런 경험이 필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 오시면 또 이런 이야기 중심으로 또 좀 여쭤볼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다른 소식들 혹시 남은 게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미국 대선은 특별한 변화는 뭐 없어요. 다시 트럼프가 뭐 추격을 하는 그런 네, 지지율이 뉴스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해서 오늘은 사실 영향을 못 미쳤어요. 네. 전반적으로 다 빠지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 그동안에 뭐 바이든이 오른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들 이런 것들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우편 투표 확대. 네. 이게 왜 이슈가 됐었냐면요. 왜 중요하냐. 이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불리하다라고 해요. 투표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이제 열성적인 지지자들 이쪽의 지지를 받고 전반적인 미국에서의 이미지가 좋진 않기 때문에 네. 투표율이 안 올라가는 걸 바라는데 민주당은 또 반대겠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 증액에 우편 투표 예산을 반영을 했다라고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투표를 못하게 생겼는데 우편 투표라도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반영해놨다라고 해요. 공화당에서는 이거 안 된다. 축소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이게 그 부양책 합의와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선을 대고 있다라는 게 최근에 이슈였고요. 미 대선에. 바이든이 우위 중인 건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온 만큼 바이든도 지지율이 같이 올라왔거든요. 네. 격차가 많이 줄진 않았는데 경합주에서 몇 개 좀 이제 좀 바뀌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오차 범위 내지만 역전이 됐다라고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가 그 선거인단이 네, 선거인단이 15명이거든요. 그리고 애리조나랑 플로리다가 각각 29명, 11명인데 여기서도 네.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바이든이 이기고 있긴 한데 격차가 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함 까봐야 된다는 네. 선거는 열어봐야 된다. 네.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상승은 긍정적인 거거든요. 네. 시장에 워낙 이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는 친화적이지만 업종 간에는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계속 많이 말씀드렸는데 바이든 지지율이 올라올 때 테슬라가 같이 올라왔거든요. 네. 이유는 이제 환경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지형도는 좀 바뀔 수 있다. 아 그렇겠네요. 미국이 민주당이 집권하면 그렇죠. 전기차가 많이 늘어날 거다. 네. 그래서 그 상황이 바뀌면 또 네. 바이든이 지지율 50% 되는 시점부터 테슬라가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뭐 근데 이제 반대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뭐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쪽 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 매도는 기관들 중에는 어떤 주체가 좀 눈에 띄게 매도한 그런 게 또 혹시 있습니까? 오늘 골고루 팔았어요. 궁금해들 하시네요. 네. 예. 금융투자가 4,800억 팔았는데 걔들이 뭘 팔았냐 보면 삼성전자를 1,500억 팔았거든요. 예. 근데 그 전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뭐 금융투자는 이제 LP 물량이긴 한데 예. 뭐 요거 가지고 뭘 하는 게 있나요? 뭐 구체적으로는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왜 1,500억이나 매도를 했는지. 그다음에 됐어. 현대차, SK텔레콤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팔았죠. 주가가 박살나니까 네. 개인들이 레버리지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그 반대를 금융투자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레버리지를 코덱스 레버리지를 1,800억 그다음에 인버스를 1,000억 샀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LP 물량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맞습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장은 선물입니다만
한 1% 안팎의 평소보다는 조금 좀 낙폭이 좀, 있네요. 네, 많이 빠지고 예. 있습니다. 뭐 미국 증시는 0.5% 안쪽에 약보합인데 세계 시장 모두. 네. 알겠습니다. 장마감 후에 북한에서도 관련 뉴스가 하나 나오긴 했어요. 그래, 뭐 김여정에서 네. 김정은 대신 김여정이 네. 실제로 전권을 행사할 것 같다는 내용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좋은 소식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네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환율이 한 3-4원 정도 오르고 있고요. 아, 이건 오늘, 이제 오늘 마감 이후에 네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전쟁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고 지금 뭐 인버스는 상승하고 있고 네. 뭐 코덱스 ETF는 하락한 1% 정도 하락을 하는 지금 상황이라서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것도 뭐 자세한 내용은 좀 들어봐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